나라의 잔치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그냥 흘려보내듯이 너도 하나님을 안다면 그 잔치를 흘려받지 않을 사람에게 된다. 그래야 천국에서 많이 받을 것이다. To see the light. ...이 주시는 자존감만 있으면 사단의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살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 느끼고 어떻게 살았지 모를 때 때를 따라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이번에 바이블 캠프는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주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이보다 더한 것이 우리 인생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도 지키신 하나님 꼭 기억하면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지혜롭고 충성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복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서 우리 이 땅에 모두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신 곳에 충성스럽게 열심히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ill that stone was moved for good, for the Lamb had conquered death, and the dead rose from their tombs, and the angels stood in.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2박 3일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환난과 또 재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달려와 주신 여러분 정말 멋졌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들으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녹아내려서 삶으로 반드시 여러분 살아내는 청년들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대할 것입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여러분 앞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2박 3일 동안 수고하셨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멋졌습니다. 화이팅!